안녕하세요. 술을 마실 취미인 술맛탐구가 술미입니다. 오늘 준비한 술은요, 가평잣 생막걸리입니다. 자, 그럼 짠! 가평 생 잣막걸리. 짠! 오? 달아졌는데요? 익숙한 맛. 짜잔! 오늘은 고추장 대신에 얘를 넣으려고요. 무슨 다시다 같은 건 줄 알고 구매했는데 보니까 고추장 양념 같은 거더라고요. 얘랑 비빔밥이랑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군대에서 맛보는 맛이라고 합니다. 참기름. 잘 먹겠습니다. 짠! 잣이 비싼 게 수확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? 옛날에 교과서에서 봤는지 가물가물한데, 네, 시장에서 어떤 선비가 가다가 무전 주식을 하고 싶으니까 그 잣을 파는 상점 주인에게 저게 무엇이오? 하니까 잣이오. 잣을 먹고 이 머리에 내가 쓴 게 무엇이오? 가시오. 그러니까 가겠네 하고 가더라요. 그런 이야기. 근데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죠. 다시오가 드시오 막 그런 말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최소 제 나이 이상인 걸로. 오. 짠! 사실 지금 오전 시간이거든요. 아직 12시가 안 됐어요. 근데 창밖으로 밖을 보니까 날이 좀 흐려요. 비가 오려고 그러나?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비빔밥을 막 비벼서 먹는데 어떤 사람이 젓가락으로 비볐나 숟가락으로 비볐나 막 그러니까 양반은 원래 젓가락으로 밥을 비볐다 막 그랬는지 숟가락으로 비볐다 젓가락으로 비빈다고 어떤 분이 우겼나 봐요.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양반은 비빔밥을 안 먹었습니다. 옛날 개그입니다.
짠. 비빔밥이랑 막걸리 밸런스 맞추려고 막걸리를 아껴 먹고 있거든요. 금방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. 짠. 잣향이 코로 은은하게 내려옵니다. 자, 요즘에 살이 찌고 있더라고요. 이게 오르다 말겠지 하는데 계속 조금 늘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좀 부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부은 게 아니라 찐걸 수도 있어요. 짠! 짠!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? 이제 1,000명이 코앞입니다. 1,000명 안으로 들어오세요. 짠!